처음에 클릭하고, 자, 두 번째 지점은 위로 드래그 하고 핸들을 끊어줘야 됩니다. 여기, 여기 꺽쇠 모양 나올 때 잘 끊어주면 핸들이 부러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여기 있죠? 여기 3번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3번 지점은 아래로 드래그를 해야 위에 생겨요. 반대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 선이 보이죠? 기냐 짧으냐 오른쪽 왼쪽 그죠? 거기 따라 짧을수록 직선에 가까워요. 짧을수록 직선에 가깝고 길수록 곡선이 늘어나요. 그죠? 자, 끊어주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네 번째 점 부분인데요. 네 번째 점 기준으로 그림이 왼쪽에 있으니까 반대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반대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고무줄이 늘어난다. 우리가 고무줄 늘어뜨릴 때 반대로 드래그 하잖아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집에서 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끊어지고. 자, 고무줄을 늘어뜨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자, 고무줄을 늘어뜨리는데 고무줄이 이렇게 잡아당겨야 파란 곡선이 고무줄이에요. 이렇게 내가 반대로 당겨줘야 이렇게 곡선이 저쪽으로 이렇게 생긴다. 반대 방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방향이다. 끊어지고.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고 나서 수정하는 것도 해볼게요. 하다가 중간에 수정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끊어내고 아래로 드래그하고 끊어내고. 자, 수정하는 거는 다이렉트 셀렉션인데 한번 수정을 보도록 할게요. 하얀색 화살표예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수정할 때는요, 우리가 그거 했었어요. 그 색이 있는 화면이 있고요, 색이 없는 화면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뷰의 첫 번째 메뉴인데 토글이라 이름이 두 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아웃라인이 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누르면 이름이 프리뷰로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색이 있는 화면은 프리뷰, 색이나 그림자 같은 거 뭐 그런 효과가 있는 화면은 프리뷰 이렇게 부르고요. 색이 없이 이렇게 패스 선이라고 까만색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웃라인 이렇게 불러요. 단축키로 컨트롤 Y니까 눌러보시면요.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예제에서 이미 그림 그려서 잠가놨거든요. 회색으로 이미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에 뭐 똑같이 맞추는 건 어렵더라도 비슷하게 맞추겠다라고 한다면 하얀색의 화살표예요. 하얀색의 화살표가 다이렉트 셀렉션인데 예를 들면 점의 위치를 바꾼다던가 점 있죠? 점의 위치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핸들을 늘어뜨리거나 줄이거나 핸들의 방향을 바꿔준다던가 네, 이렇게 점의 위치를 바꿔준다던가 점의 위치를 바꿔준다던가 핸들의 방향이나 길이를 짧게 길게 방향을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해준다던가 하면서 가능하면 똑같이 하는 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한번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늘어뜨려보고 또 줄여보고 갖다 넣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리뷰로 왔습니다. 펜툴 작업할 때 일단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까 거랑 연결되니까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 뭐 조금 바꿔보세요. 딴 걸로. 바꾸고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제 맨 처음에는 저는 항상 그냥 드래그를 안 하고 클릭을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해줘요. 처음에는. 근데 두 번째부터는 드래그인데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데 얘가 이 드래그하는 방향이 터무니없이 막 일로 나온다던가 일로 간다던가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 회색 바탕 라인에 유사하게 방향이 드래그 돼야지 예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또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를 할때 얘가요, 얘도 만약에 무리하게 드래그 방향이 길어진다. 무리하게 드래그가 길어진다. 이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얘가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잖아요. 너무 올리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얘는 요렇게 이제 그 다음에 드래그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이렇게 드래그.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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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 요렇게 드래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는 방향이 이 회색 선을 심하게 빗겨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서는,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는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온다. 너무 길거나 이래도 또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온다. 적절하게 해줘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클릭, 그 다음에는 드래그. 이렇게요. 드래그 할때 저기 파란색 얇은 선이 보이니까, 그죠? 곡선이 보이죠? 곡선을 보시면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드래그. 요쯤에 한번더 해줄게요. 드래그. 자, 너무 길게 드래그하면 구겨지죠? 파랗게 구겨지죠? 적당하게 드래그. 또 드래그. 드래그 할때 너무 올라가면 또 구겨져요. 적당하게 드래그.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되면 밖으로 튀어나가죠. 또. 그죠? 적당하게 드래그. 또 드래그. 얘도 심해지면 또 구부러지죠? 적당하게. 살살살 하시면 돼요. 곡선. 파란 얇은 선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마우스를 빨리 놓지 마시고요. 계속 마우스를 쥐면서 흔들면서 드래그 하면서 파란 얇은 선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럼 그때 마우스를 놓으세요. 미리 놓지 마시고요. 드래그. 이게 스프링이 생각보다 좀 어려울 거예요. 드래그 하는 방향이 회색 선에서 지나치게 비껴가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회색 선에서 지나치게 비껴가지 않는 범위에서 해주시면 돼요. 꼭 끊어서 하라는 법이 없죠. 아까 거는 위쪽이랑 아래쪽이 반대라서 끊은 건데, 아까 것도 사실 안 끊어도 돼요. 예, 곡선은 기본적으로요. 곡선은 끊어주면은 사실은 그 부분이 뾰족해지기 때문에요. 아까 그 수정해봐서 알죠? 이제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수정해볼 때 한쪽 끊어졌기 때문에 뾰족하죠, 거기가. 중심점을 옮기면, 기준점을 옮기게 되면 그 부분이 한쪽 핸들이 없으니까 뾰족해지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끊어주지 않고 연결해서 할게요. 아마 끊어주는 게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끊어주게 되면 이 부분이 나중에 수정할 때요, 라운드라고 해야 되나? 곡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디자인도 사실은 안 끊어주고 해야지 되는데, 굉장히
굉장히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길래 제가 끊었어요. 이렇게 고치는 거는 다이렉트 셀렉션. 네, 고치는 거는 다이렉트 셀렉션. 컨트롤 Y 눌러서요. 네? 아니, 컨트롤 Y 눌러서 유사하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점을 이동할 수도 있고 핸들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끊으면 나중에 수정할 때 그걸 뾰족해져요. 점을 이동했다. 점을 이동하면 그냥 뾰족해져요. 기준점을 이동하면.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것도 일단 선택 해제한 다음에 해야 돼요. 선택 안 돼 있도록 해주고요. 색깔 또 바꾸죠, 뭐. 색깔 너무 계속 똑같으면 지루하니까. 색깔 바꿔가면서. 자, 지금요. 아까 할 때 수직선, 수평선이나 45도 각도 유지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에 클릭할 때 쉬프트 누른 채 클릭을 하면 수평선, 수직선도 세 번째 지점에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수직선. 그 다음에 수평선은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수평선. 여기는 각도가 어중간하거든요. 이럴 땐 여기는 그냥 누르고요. 그 다음에 또 수직선이죠. 여기는 Shift 누르고 꼭지점 같은 데를 이렇게 Shift 누르고 여기도 Shift 누르고 여기는 각도가 어중간하면 그냥 누르고 그냥 누르고 Shift 누르고 Shift 누르고 Shift 누르고 Shift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곡선이니까 드래그 해야죠. 드래그 해야 핸들이 생기면서 핸들이 곡선이 되는 거고 핸들이 있어야 곡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드래그 하고 얘가 필요 없으면 핸들 끊어내고. 자, 수직선 시프트 클릭, 수평선 시프트 클릭. 시프트 클릭, 시프트 클릭. 그냥 클릭, 그냥 클릭. 시프트 클릭, 시프트 클릭, 시프트 클릭. 그냥 클릭. 시프트 클릭, 시프트 클릭, 시프트 클릭, 시프트 클릭. 그다음에 드래그.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시프트 클릭, 시프트 클릭 됐네요. 컨트롤 Y, 컨트롤 Y, 컨트롤 Y, 컨트롤 Y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